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더블 쿠션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더블 쿠션인데요. 이 회전을 이용해서, 이 횡단 형태로 들어가는 공인데, 이런 공들은 이제 이 회전력이 아니고 이제 전진력이라 치기가 좀 어려운 형태의 공들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공들은 실전에서도 비슷한 배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좀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잘 보시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공들을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나이스. 자, 나이스. 이런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배치랑 이제 응용 배치를 좀 해볼 건데. 자, 내 공이 지금 흰 공이에요. 예. 어렵죠? 뭘 쳐야 될까요? 그냥 대충 봐서는 일단 횡단 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횡단을. 횡단을 거의 횡단을 치는 게 제일 낫긴 한데 횡단치가 지금 어렵죠. 각도 자체가 지금요. 각도가요. 많이 서 있고. 너무 서 있어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치세요? 한번 쳐보세요. 쿠션으로 맞았죠? 네. 어때요 지금? 올라서죠? 다시 올라서 지금 무회전으로 치셨죠 지금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정회전을 주고요. 회전은 많이 줘도 돼요. 많이 주고 자 하단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끄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보내주세요. 정회전으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치면 네. 이 지금 끌어치는 효과하고 정회전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울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무회전이나 역회전은 기울기가 안 만들어져서 올라서는 거예요. 정회전을 기울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이쪽에서 역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걸려갖고 쓰리쿠션을 바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각도가 나오면서 형성이 좀 득점이 되는 거예요. 정회전을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여기서 완전 역한이 걸렸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내려가갖고, 이렇게 붙어 있는 공도 직접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지. 계속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맞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정회전을 줘야 여기 각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와 있어요, 지금죠. 예. 자, 이 형태도 횡단이 될 것 같지만, 횡단 형태로 치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일단 횡단 형태로 한번 쳐보세요. 자, 횡단이 안 되는 거 아닌데, 횡단을 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팅이 예. 조금 잘못되면. 예. 자,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 정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횡단을 치면 되죠, 그죠? 네. 이 정도 기울기라면. 네,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서 있으면은 내가 이게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넘어가거나 제자리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네. 때도 방금 전에 쳤던 것처럼
하단당점을 이용해 갖고 회전을 살짝 써요. 아까보다 회전력이 조금 줄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만들어 오면 조금 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쳐보세요. 야, 나이스. 주로 직접 맞춰요, 보면. 나이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회전을 조금 이용해갖고 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예. 자, 이번에는 공이 더 내려와 있어요. 오,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이 형태도, 물론 횡단의 형태도 칠 수 있어요. 지금 비껴치기 대회전은 키스를 빼기도 어렵고 이 위치가 별로 안 좋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정도까지 올렸다가 회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회전을. 회전을. 자, 방금 전까지 끌어쳤는데 이건 끌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립을 좀 가볍게 잡고 장점은, 자, 8시 방향으로 원팀만 넣으세요. 8시 방향으로 원팀만. 이 상태에서, 자, 큐를 너무 꽉 잡으면 가볍게 던지는 거예요. 회전이 이용되게. 자, 나이스. 자, 이렇게 횡단 형태로 들어가는 공도 여기서 내가 회전을 살짝 이용해갖고 기울기를 만들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자, 이번에는 더블 형태로 안 들어갔네요. 자, 더블 형태로도 한번. 주문하는 대로 다 치십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자, 이번에 이제 이런 배열이 왔어요. 물론 뭐, 쓰리뱅크를 친다라면 할 말 없어요. 정확히 친다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비껴치기 대회전은 키스베이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그러면, 얘가 조금 높이 있단 말이에요. 횡단으로 가기에 되게 불편하죠. 이럴 때 다 회전을 써서 가는 거예요, 회전을 써서. 그래서 여기서 또 올려갖고 이렇게 내리면서 더블 형태로 치면 되는 거죠.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어허. 아, 너무, 너무 자지. 자, 이런 형태 있는 분들 이렇게 각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회전을 이용해갖고 이 확률 훨씬 높여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을 회전력보다는 회전을 이용해서 원쿠션에서 각도를 만들어서 입사반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형태의 공인데요. 이런 형태가 이렇게 그 이적구가 되게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스트로크를 좀 익혀 놓으시면 이런 난구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십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